누가복음 11장 17장 11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는데요.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앞서 우리 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의 기원을 조금 설명을 좀 기도로 올려드렸는데요. 1620년 9월 6일쯤일 겁니다. 선원 30명과 그리고 102명의 퓨리탄 청교도 성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에 좀 신앙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영국을 떠나죠.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 공항을 떠납니다. 항을 떠납니다. 66일간의 대장정, 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영국을 출발한 이 배가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연안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그 지역 이름을 본인들이 떠나왔던 이 항이었던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죠. 지금 보스턴에서 한 1시간 남쪽으로 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해 첫 겨울, 1620년 첫 겨울은 대단히 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정말 가까스로 항해하며 살았는데 그 땅에서도 생존의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원주민들이 도왔고 그 이듬해 가을 첫 수확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터키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생명입니다. 그 풍성함에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시고 먹이셨던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는 그 예배였습니다.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일을 첫 공휴일로 공표합니다. 당시 미국은 내전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허리가 잘린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와 갈등과 상처 속에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적대감과 상처로 얼룩졌을 때에 링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비전을 품으면서 이 추수 감사 주의를 감사 일을 선포하면서 이 감사절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대국민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따왔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요. 한번 구절구절이 참 명문장이면서 감동적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올 한 해는 들판의 풍성한 곡식들과 맑고 푸른 하늘들로 가득한 축복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누렸던 이러한 풍요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 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입니다. 나는 모든 미국인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일들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어디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타국에 있는 나의 모든 동료 시민들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따로 떼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날로 지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마땅히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국가적 완악함과 불순종에 대해 겸손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피치 못해 치를 수밖에 없었던 통탄할 내전으로 인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상을 당한 자들과 고통당한 자들을 그분의 자애로운 돌보심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는 때가 속히 와서 평화와 조화와 안녕과 통일을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는 이 위대한 선언, 미국이 이렇게 세워졌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대목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감사의 조건들과 관련하여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라는 대목에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입니다 라는 대목에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혹은 간절히 기대하던 기도의 제목을 얻었을 때에 또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일상에 베푸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섬세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100% 만족스럽지 못한 남편, 자식들, 그리고 여건들, 환경들, 나이가 드니까 이곳저곳 쑤시는 몸,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 모든 것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집에서 교회로 오는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이 고속도로 주변에 핀 이 단풍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우중충하게 고속도로를 그럼에도 아름답게 감상하며 달려왔는데 원어투를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 헬리팩스 지역에 해가 그 구름 낀 사이로 햇볕이 줄기가 쫙 비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나무들의 그 정말 아름다운 색깔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에 또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죠. 감사란 무엇일까요? 어떤 작가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고마운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아주 심플하죠. 고마운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랍니다. 이 고마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좀 더 성경적으로 다듬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받은 바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배반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돌보시겠다는 약속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성도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고백 한번 하십시다. 나는 배은망덕합니다. 감이 별로 안 오시죠. 아주 배은망덕에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쓰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저는 가장 위대한 한 문장,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내 삶에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딱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막 따라해라고 많이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좀 해주세요. 내 삶에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일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마땅히 받아야 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일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사, 그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은 거죠. 놀라운 일, 말로 형언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게 설명이 불가한 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최고의 기적,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풍 구경 못 가도록 날씨를 이렇게 흐리게 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무한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은 이 추수감사절에 자주 선택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따지자고 보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앙숙이거든요. 앙숙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차별하게 멸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 마을을 관통해서 예루살렘 가면 정말 빠르고 가까운데 유대인들, 북쪽의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쳐다도 안 보고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갑니다. 그런 관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난다는 것은 의도적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나병은 나균이라고 하는 균에 감염되어 피부가 조직이 괴사하는 병인데 3500년 전에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이 모세가 이 나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하는 것. 참 의학적이고 과학적입니다. 3500년 전에.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unclean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밖에서 격리되어 삽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그 병이 전염이 되고 또 그 부정이 전가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접근하기라도 한다면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자기도 누군가에 나갈 수 없고 그 누군가도 자기에게 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고립되고 독립되어 격리되어 비참한 운명을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이 나병이 불치병은 아니에요.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제사장이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병을 진단하고 치유하고 또 처방하고 그리고 나병의 같은 경우는 그 병을 제사장이 진단도 할 뿐만 아니라 병이 완치된 것도 컨펌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컨펌을 받은 후에야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저주받은 자신들의 운명을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만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들 앞으로 다가오는 그 장면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예수님이 못 오도록.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부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갈 수 없고 누가 다가오더라도 막아야만 하는 그들의 운명, 그들이 오직 누군가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조건, 그게 뭡니까? 이 병이 치유받아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병이 참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질병이어서 여러분이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참 기분이 또 나쁘실 텐데 의미가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죄 없으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된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난 이 장면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현실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의 더러운 자리로 죄 없으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사건과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평소 예수님께서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십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전혀 어떤 축기라든지 어떤 치유의 어떤 그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일 듣고 싶었던,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제사장에게 가라. 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게 정말 평생 듣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가니까요.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신다든지 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죠. 곧바로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렇게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말씀에 의지해 제사장을 향하여 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독특함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이죠.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그럼 나머지 9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누가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만 사용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가장 저주받은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도드라지죠. 자신이 나은 것을 먼저 보고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죠.
가던 길을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을 얽어맸고 종삼았던 사단의 권세, 죄, 사망, 그 모든 짐이 벗겨지고 사망의 저주가 풀어지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얻은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에게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그는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는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제사장을 만나는 겁니다. 아홉 명은 제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길에서 발을 돌려 예수께 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의지하여 제사장을 먼저 만나러 간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은혜에 의지하여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나아온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아홉이 어디 갔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아홉은 없고 너 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고요? 구원했다라고. 분명 열 명 모두 저주스러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홉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진정한 은혜의 법으로 들어와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나병을 치유받는 열 명과 거기에 영혼의 나병을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가 예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저주스러운 운명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저주스러운 삶에 친히 들어오셔서 자기의 삶을 다 바꿔 놓으신 것을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감사는 일회성의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운명에 들어와 버리신 예수께서 앞으로 살아갈 자기의 운명에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가장 절망스러운 현실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살아갈 그보다 못할 현실 속에서 예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아홉은 그저 저주스러운 현실만 벗어났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공동체에 들어가 살면서 또 그 안에서 경험되는 많은 괴로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자신의 저주스러운 현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신 분 예수 붙들고 평생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저주스러운 현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비참한 현실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생명에서 단절된 채 꺾여버린 가지, 그저 그 수분이 다하는 그 삶만이 전부였던 우리, 열매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저주스러운 삶 속에 주어진 일생만 살다 죽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그 저주스러운 현실, 그 현실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구원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가장 큰 감사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며 만나는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덜해요.
그 현실에 예수께서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어떤 일도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러분의 현실과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그 현실이 감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시라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에도 넉넉히 감사하게 하실 분도 예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만나는 모든 현실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강압적으로 감사해가 아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받아내시기 위하여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저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제사장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를 보시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 앞에 아홉 명은 믿음 있었죠. 믿음 있었으니까 그 말씀 듣고 제사장에 간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은 또 뭔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본문의 앞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따라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대목에서만 보면 다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믿음에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믿음 플러스 감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기대에 어긋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조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의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말고가 아니고 모든 조건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주님이 내 삶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감사. 감사가 더해지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원의 응답도 받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도 나오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나오고 공중에 새도 나오고 그런 것들도 각자의 만든 정확하게 어울리는 영광으로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에게 그 영광을 자녀다움의 영광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매일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감사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랑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분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 격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참 멋진 말이죠. 아이가 첫 번째로 말을 한대요. 근데 감사라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갓난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 말 시키지 말고 계속 감사만 시키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끝내셔야 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또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시고 닫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열고 닫을 때 바로 그 처음과 끝을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감사로 꼭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가 함께 갑니다. 믿음 위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감사는 누구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입술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일을 채우라는 겁니다.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현장, 곳곳에, 모든 시간에 여러분이 그 감사로 채워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어긋나고 뜻과 엇갈리게 인생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로 채우시랍니다. 소소한 것, 일상에 베풀어진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시랍니다.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89장을 부르겠습니다. 589장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 내 삶에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링컨의 말처럼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호흡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굶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세대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 진심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에 표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이 시간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내 삶에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기준에 맞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하여 불평과 원망이,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체념하고 저주하며 그 삶을 벗어던지고 싶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장 저주스러운 그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셨으니 그 어떤 조건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늘 감사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